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내일부터는 8월 시작입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의 긍정적인 좀 투자 심리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사실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꽤나 강했는데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급격히 침체된다는 이런 경착륙의 근거가 팬데믹 동안에 풀린 대량의 통화, 이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이러한 고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금리 정책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실적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 대량의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과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면서 연준이 고금리 정책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경착륙 했다는 근거, 그러니까 경험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거의 경제학 이론에서 거의 정설로 여겨졌었는데, 하지만 미국 경제는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또 주식시장도 이러한 것에 동참해서 다시 우상향 흐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향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최근에 발표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2.4%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전분기였던 1분기에 2% 성장률은 뛰어넘는 것은 물론 예상치였었던 2%까지도 상회하는 좋은 그런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미국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한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지난 5월 수치였던 3.8% 대비 0.8%포인트 감소했고, 이런 수치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물가도 이제 거의 안정되는 모습이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고용 지표도 양호하게 좀 진행 중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지금 3.6%로 50년의 최저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고, 여기에 그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도 20만 명 이상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진행 중으로 견조한 고용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견조한 고용 시장이 물가도 좀 안정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물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에 성공하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좀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은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사망, 그리고 시장을 좀 떠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민 정책도 신규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을 좀 막았던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보시면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리쇼어링 그런 정책, 그러니까 공장이 상당히 많이 신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고임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견조한 소비, 그다음에 성장률이 나타나는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컨센서스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월이 좀 마지막이지 않겠느냐. 한번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이 그리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금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연준이 이제 거의 동결을 기조를 이어나갈 거라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인데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금리의 그런 높은 금리의 정책을 근거가 되었던 것이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이제 3%까지 내려왔고요. 곧이어 이제 2%대로 진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미국 연준의 목표치인 이제 2% 물가 진입에 따른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제 시장에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FOMC에서 결정되는 금리 수준의 그런 확률을 예측하는 뭐 CME 패드워치에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를 내년 5월로 지금 뭐 나타내고 있지만 이렇게 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더 과시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 역시 좀 앞당겨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금리가 조기 인하된다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성장주의 가치가 좀 재평가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 성장주의 그 밸류에이션 평가에 할인되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적정 주가 수준 역시 뭐 최소한 20, 30%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소비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여기에 실질 금리 인하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소비가 추가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요. 역시 이럴 경우에는 기업들의 그런 실적 역시 증가하는 사이클로 진행하게 되므로 시장은 매크로 환경보다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 좀 더 집중하면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미국 경제의 침체 없는 성장 유지는 달러에 대한 약세를 좀 완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연준이 이제 금리의 동결 구간 그리고 금리 조기 인하가 된다면 달러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침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달러 약세는 좀 진행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 대미 수출 종목들의 실적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 피해 업종인 대표적인 그 TP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실적 감소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랑 좀 연결해서 시장의 여파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연착륙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랜딩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하다면 우리 시장과 연결을 했을 때 어떤 업종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투자 유망 업종은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찾아본다면 사실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시작되면서 투자가 좀 집중되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이익 회수가 늦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었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이런 업종의 고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의 좀 참여가 예상 외로 좀 나타나면서 기존 예상 보도는 좀 수혜가 덜할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성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섹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도 수요 회복보다는 사실 현재는 공급 감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국 공급 감소로 인해서 실적 턴아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연착륙으로 인해서 수요 역시 증가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공급은 좀 축소시켜놓고 결국 어떤 제품의 쇼티지 가능성도 있는 유망 업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재고를 쌓지 않았던 소비 업종도 재고가 다시 증가하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의류 소비 재고 증가율이 올해 초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였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이것이 5% 감소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연말에는 재고 증가율이 플러스로 좀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어서 이런 예상치가 지금 이미 의류 OEM, ODM 업체들에게 주가에 좀 반영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해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 반도체 업종, 그리고 의류 도소매 업종 관련 종목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의 수출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 보니까 우리도 기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계속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번 주에도 많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지난주에까지 급등과 급락이 나왔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이번 주 확정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실적에 따른 뭐 업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오는데요. 이제 8월 중순까지 이제 거의 모든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글로벌하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도 예상보다는 좀 양호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 한 3분의 1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 토탈로 보면 한 3% 정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절반 넘는 한 55% 정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 조선, 기계, 금융업이 좋았고요. 또 절대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업종은 반도체와 에너지 업종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는 업종은 항공, 2차 전지, 화학, 철강업이었는데요. 특히 항공업은 2분기가 비수기와 겹치면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아직 실적 발표를 남겨둔 업종 중에서 그나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업종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 그다음에 OEM 화장품 종목들, 그리고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떤 화랑의 경제 화랑에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기계 장비 업종은 2분기 실적 성장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실적 쇼크가 나왔지만 아니면 예상되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은 정유업 그리고 반도체 업종 종목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내수 업종 일부를 좀 제외한다면 하반기에도 좀 양호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MSCI 변경 쪽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 갈 텐데 요 이슈가 좀 핫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달에는 이제 MSCI 정기 이제 변경이 있는 그런 달인데요. MSCI는 2월과 8월에 이제 분기 리뷰 그리고 5월 달과 11월 달에 반기 리뷰를 시행하면서 1년에 4차례 지수 변경을 좀 실시하는데요. 그 MSCI 신흥국 그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무려 508조 원에 달하고 있어서 MSCI 지수의 편입 또는 편출되는 종목들은 편입일 전으로 큰 수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분기 리뷰 결과는 오는 그 11일에 이제 편출입 종목이 이제 발표되고요. 그리고 신체 편출입은 이번 달 말, 다음 달 말 31일 날 실시가 됩니다. 이번 분기 리뷰에서 지금 지수 편입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 하나 오션, 한미 반도체, 포스코 DX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에코프로의 편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의 편입 확률은 뭐 한 반반 정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편입될 경우 좀 영향이 좀 있는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이제 MSCI 지수 내 비중이 한 0.04%로 추정되는데 만일 편입이 된다면 그 2,150억 원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기대되는데 이 2,150억 원 수준은 JYP 엔터의 하루 평균 대금의 4배 가까이 많은 자금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낮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지수에서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은 CJ, 이마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카카오 게임즈, 펜오션 등이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과거 경험상 편출 종목의 주가 반영 정도는 편입되는 종목에 비해서 큰 변동성이 없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MSCI 뭐 지수 편출입과 관련한 투자 전략은 보통 리뷰 종목 발표 이후
종목 변경이 되는 구간, 그러니까 약 한 20일 정도 사이에 종목 상승이 지수 대비는 조금 양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발표가 난 이후에 매수하고 그 종목 변경 이전에 매도하는 전략이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MSCI 편의 외상 종목이 이런 것을 미리 주가에 반영된 측면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이제 주가 위치 수준이 미리 반영을 했는지를 좀 참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 MSCI 편추류가 관련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로 잡으실 필요는 없고 긍정적인 재료 중에 하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전략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입 유력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모멘텀이 주가에 다 녹여져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밸류 자체가 높지 않은 기업들을 보면 좋겠다라는 전략 듣고 왔고요. 그러면 이어서 8월의 시장 전략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8월은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진행 중이고 어떤 FOMC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좀 양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우상향 시도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좀 착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에 2차 전지에서의 어떤 급격한 쏠림 현상도 나타난 것을 그것을 보면서 이제 2차 전지의 고점 신호가 일단은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 간의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8월 달이 좀 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도 업종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다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변동성 확대는 이번 주나 뭐 8월 내내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는 지금 종목 간의 시세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또 지난주에 이어서 높아졌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특정 종목의 하락을 통해서 담보 비율이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좀 순응하는 그런 유연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면 시장 반등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결국 코스피 기준으로 단기 박스권 고점으로 볼 수 있는 2650을 향해서 좀 순항하는 그런 반등의 그 지속이 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급락 이후에 거의 모든 업종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업종 상승이 가장 견조하게 나오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주도 업종으로 일단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단기 바닥에서 반등했던 종목들도 좀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주, 인터넷 관련주, 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차기 주도 업종 후보군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번 주 물가 금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고 3일 날 카카오, 4일 네이버 실적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향후 기업들의 실적 및 이벤트 가이던스 변화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 종목들은 전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리스크 관리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고 단기 낙폭이 큰 만큼 기술적 단기 매매로 수익률은 좀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상승 중인 성장주, 소외주를 좀 관심 가지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S-Oil,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 좀 상승 흐름이 이어가는지 좀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세워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